take a pictur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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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picture. Everybody wants to share it with you.조금 좁네요. 네. 좁네요, 좁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룸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룸메 언니가 원래 영상을 잘 안 찍어주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캐논 카메라 언박싱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M50 이거를 개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왜 이거를 개봉을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말하셨나요? 네,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네. 제가 짠짠. 오. 제가 캐논의 캐리에이터가 됐습니다. 소리시네. 네, 제가 캐논의 캐리에이터, 이제 캐논에서 영상 크리에이터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캐리에이터의 당첨이 됐는데 이게 260대 1인가?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허니블링이 되었습니다. 총 1269명의 지금 나온 것만 129대 1. 126.9대 1이네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번도 캐리에이터 추출을 시작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미 언니랑 딱 처음에 열면 제품 설명서가 있고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 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제품 보증서. 근데 저 이거 아직 등록 안 했는데 네. 등록해야 되는 거죠? 뭐 등록하신 게 좋죠. 정품 등록은 해놓는 게 좋죠. 정품 등록하는 설명서도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품. 짠. 짠. 돌아간다는 점. 굉장히 크네요. 그쵸. 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시해도 좋을게요. 충전기고 이게 충전기랑 충전. 이거는 충전할 수 있는 여기 안에 충전기를 넣고 충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선을 연결해서 스트랩. 그리고 이거는 끈. 스트랩. 이 카메라에 다는. 네, 이렇게 또 있나요? 네, 이거는 아까 그 렌즈 이렇게 있고요. 구성은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짠. 그러면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살짝 보니까 네. 이것 또한 와이파이로 전송이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와이파이로 전송이 쉽게 돼서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게 캐논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보정을 하니까 좀 와이파이가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아요. 어차피 보정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로 늘 옮겼는데 이렇게 요새는 폰으로도 보정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폰으로도 요즘 필터가 예쁜 게 많잖아요. 필터 추천은 한번 해주시죠. 요새 뭐 피카 피카 앱이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원본 사진에 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좋지만 그냥 그거 자체로도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광고는 아니지만 저희가 요즘 강추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거의 이거는 꽤 가벼워요. 그치?
그쵸? 왜 가볍지? 여행 다니실 때 이제 큰 카메라도 좋겠지만 이거 딱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영상 찍기에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카메라는 정말 가볍거든요. 이거보다 더 가볍기는 한데 차이점은 근데 솔직히 이거를 한번 찍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찍어보도록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취해줘. 무슨 포즈야? 비교자 정말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저기 앉아있는데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포즈를 취해주시죠. 알겠죠? 하나 둘 셋 깨라도 하시던 거예요. 이거요? 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죠? 아, 진짜, 와, 대박! 제가 예쁘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미씨. 안녕하세요. 어, 존예시네요. 근데 언니 진짜 예뻐. 예쁘게 나와요? 응.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화질이 진짜 좋다. 일단은 딱 선명하고 딱 찍었을 때 특히 이제 캐논만의 색감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오 근데 이거 진짜. 와 예쁘다. 이게 되게 보면은 제 얼굴을 계속 잡고 있네요. 이게 오, 얼굴을 진짜? 잡을 줄 아나 봐요. 왜 저는 안 잡죠? 저는 뭐 얼굴 취급을 안 해주시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어 근데 이거 너무 뽀얗게 예쁘게 나오는데? 되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살짝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찍어봤을 때 되게 선명한 것도 원래 너무 선명하면 또 이게 잡티가 또 이게 잡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확실히 뽀샤시 하면서도 잡티가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옛날에 비교를 했었거든요. 소니 카메라 소니 알파 5000이랑 이 캐논 마크 2 G7X 이거랑 서로 비교를 했었던 영상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네 여기를 비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너무 화질 차이가 많이 나서 깨끗하게 나온다. 그치? 더 깨끗하게 나오고 약간 좀 더 샤프하게 나오는 거.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 보니까 또 너무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 역시 나날이 발전을 가고 있네요. 역시 카메라란.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평을 한 명씩 해볼까요? 이 카메라에 대한. 저는 일단 선명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원래는 뭐 이제 제 카메라가 아니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확실히 딱 봤을 때 진짜 이게 딱 키고 나오는 그 색감부터가 조금 달랐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 확실히 정말 나날이 발전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캐논만의 색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캐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것도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확실히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진짜 더 환하게 나오고 지금 딱 봐도 되게 환하게 나온 게 보여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뭐지 이제 조명도 되게 없어서 되게 어둡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명도 알아서 이렇게 좀 밝게 정말. 키워주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저도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무겁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일단은 이제 마이크도 달렸고 그리고 화질도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행 갈 때 이게 좀 더 이 카메라로 좀 더 많이 들고 갈 것 같은? 근데 뭐 이것보다 무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고 그렇게 막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만족합니다. 짠! 진짜 예쁘게 나오니?
이게 지금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내가 지금 초점을 옮겨봤어. 어? 그러니까 어두워져. 어? 점점. 근데 초점을 자기가 잡아가네. 어? 또 갑자기 밝아져. 우와.